이보다 더 나의 인생의 챔피언 없었다. 그렇지만 렉스.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보여주겠다. 렉시! 공기 바른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영표를 받고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방송을 보면서 진짜 내가 남자라도 안 가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요? 왜요? 세상에 목소리가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목소리가요. 남자예요, 남자. 아이, 지난주가 지금부터 지난주 목소리가 더 예스스러운데? 네. 아, 근데 지난주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긴장을 해서 제가 저를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이미지, 그게 자신의 실제 성격입니까? 저는 근데 제가 조금 그나마 매력이 있는 점은 제 안에 굉장히 많은 제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여름형이에요, 혼이. 그럼 돋보기인 거잖아. 아니요. 야, 렉시도 많이 넘나드시네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시간마다 또 숨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간마다 있어요. 사람 택도 바뀌게 가지고. 그러니까요. 2시에 잠들었는데 3시쯤? 진짜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히 여성적인 면도 있고. 근데 얘네들이 여름형인데 저들끼리 모르죠. 자기들 서로 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죠. 따로. 저기 그분들 지금 좀 볼 수 있나요? 한 시간 후에 나온답니다. 기다립시다. 한 번씩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렉시랑 파트너가 되면은 그분들을 한 번씩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볼 수가 있나요? 그렇다. 그렇다 그래. 궁금한데요? 예. 네. 와. 자, 렉시. 어? 메텔. 지난주에는? 벌써 하나 나왔다. 벌써 하나 나왔어. 여름에게 친구가 좋다고 생각되시면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하세요! 10, 9, 8, 7, 6, 5, 4, 3, 2, 1, 끝! 내가 민망해, 내가 떨려. 야, 내가 떨려, 내가 민망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야. 울다가 웃으면 몸이 변해요. 그럼 몇 개요? 하나, 둘, 셋. 이, 일. 야. 사람은 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여러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호감도 받고 만나보고 싶어요. 진지하게. 현재 씨가 그 눈물을 닦아줄 용기도 있습니까? 용기 있어요? 예. 참. 예? 예. 그걸 용기 있어요? 예. 용기 한번 해봐요. 아! 뭐한대? 뭐 한다고? 닦아준다고? 야, 보기 좋다. 렉시 형을 위해서 뭔가 사랑의 노래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좋아요. 혹시 다 할 자신 있어요? 뭐든지? 좋아, 노래 하나 해줘요. 아, 혹시나 해서 색소폰 가져왔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색소폰? 나도 나름 됐다. 야! 인류의 발견. 1년 전부터 소리가 나는 물건을 보며 놀라워. 이것이 불과 함께 발견됐다라는 소문으로 들었다. 따봉. 저희들이 상황극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응? 오빠. 하늘에 있는 저 별 좀 따다 줘. 달도 따다 줄 수 있어.
그래? 아, 대리 아니라 달도 따다 들겠답니다. 뻥치시네. 지금보다 더 크겠다. 덜 못 따니까 달 따다 준다고 해. 자, 번호선을 들어주시고요. 사랑의 징표로 키스를 날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런데도 안 뽑으면 오! 하루냐? 와! 이렇게 해서 뉴 커플!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강호동 천생연물의 마스코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유은혜! 와! 또 똥을 좋은 걸 준비했어. 제가 디자인을 했어요. 몰래요? 저희 지금 뽑히신 남자분과 제가 이제 집에서 입을 수 있는 편안한 바지를 디자인을 했는데 같이 입을 수 있는? 네, 똑같아요, 디자인이. 사이즈만 틀려요. 야. 지금 보여드려요? 사이즈가 그다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제가 보기엔 사이즈 남자 사이즈면 그 사람의 원하는 사이즈로 아마 해왔을 겁니다. 길이를 맞게.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이 추리링을 야, 꽤 큰데. 어린 씨가 제작한 거예요? 민준성 강호동 디자이너? 근데. 꽤 큰데? 야, 이쁘다. 자, 정리받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긴 시간이 흘러서 아직까지 제가 제 사랑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 주실 분이 계시면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가르쳐 주실 분이 있으면 출발해 주세요. 야, 추리링을 가져오면서 누가 입었으면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했던 분 있어요? 있는데요. 저번에 실명제를 한번 하고서 노래가 너무 처량하게 들려서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은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기지 오빠요 진짜 안 됐더라고요. 예. 지난주부터 그때 시청률이 가장 높았답니다. 출발하세요! 10, 9, 8, 7, 6, 5, 4, 3, 2, 1. 됐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환한 웃어. 네. 어떤 웃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하나, 둘, 셋! 자, 이 웃음이 나올지 하나, 둘, 셋! 오! 네. 오! 아, 진짜! 진짜? 네! 시작! 둘, 셋, 됐습니다. 하나, 셋, 됐습니다. 하나, 아, 순수합니다. 아, 저 은혜 씨한테 옛날에 그 두 번이랑 갔잖아요. 네. 예. 처음에는 폭탄 뭐 실패 뭐 폭탄 하는 거는 이해했는데 네. 두 번째 갈 때 네. 제가 또 폭탄을 맞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저기요, 질문을 잘 정리 좀 해봅시다. 정리를 좀 잘 해봅시다. 예. 그때 정민 언니가 계셨었나요? 네. 아. 그럼 아마 제 의사보다는 제가 마음에 드는 분이 계셨거나 네. 아니면 정민 언니를 위한 배려일 수도 있었다고 아. 지금 생각해요. 예. 네. 그러니까 싫어서가 아니라 아. 네. 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느 씨에서? 미리 어느 씨를 좋아했어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바지 준비했다고 오셔가지고. 어, 뭐야? 이거 진짜? 그럼 딴 거 준비한 거야? 뭘 또? 저는 티를 준비했어요. 우와! 커플티. 이야. 너무 예쁘다. 선수, 이게 뭐 선수 디자인이야? 아, 예? 선수 디자인이야? 선수 사온 거예요. 선수 사온 거예요. 바지랑 한번 입어보세요, 바지. 이렇게. 바지랑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이게 여자 거잖아요. 안 어울려요. 네? 다 어울린다. 바지 한번 대봐요. 이거 보세요. 모른데 가서. 잘 어울리는지는 입어봐야 알죠. 이게 뭐가 될까요? 안 어울려요. 밑은 덥고 위는 시원해요. 장호씨 마음은 이게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네. 이렇게 형이랑 은혜랑 더 안 어울려. 우리 오래간만에 애칭 한번 할까요? 아, 오래간만에 한번 말하면서 애칭? 아, 무슨 상황 극해져요 그냥. 예, 애칭. 자, 아, 진짜. 어, 자기야, 여보야, 어? 어? 바지야. 바지야? 딸기야. 딸기야.
낙두아. 바로 동물 맞지 않습니까? 뭐 나비야. 나비야. 아가곰. 아가곰. 딸수아. 거북아. 거북아. 과일로 치면은 어떤 과일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과일로 치면은 뭐 자몽. 망고. 자몽? 자몽. 색깔만, 피부 색깔만 보면 고구마를 생각. 야, 이게 애들입니까? 자, 상황극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 좋아. 오빠, 나 신용카드 좀 빌려줘. 왜, 뭐 쓰려고? 어, 나 옷 좀 사게. 비싼 거니? 예. 어? 응, 조금. 좀 비싸? 응. 한 번은 해주는데 그다음부터는 그런 거 졸르면 안 돼. 고마워. 어. 자, 팀! 오빠, 나 신용카드 좀 빌려줘. 아, 왜? 아, 나 친구 생일인데 좀 좋은 거 좀 해주려고. 미안하다, 돈이 없어. 아니, 어서 카드사 직원인데 하나만 빨고 받으시겠어. 신분 증만 있으면 되겠네. 자, 장훈! 예. 네. 이제 꽁트 하세요? 네. 야, 오빠, 내가 웃기는 게 그렇게 싫어? 나 신용카드 좀 빌려줘. 미안해, 나 신용불량자야. 세 번 밀어서 안 넘어지면 버티면 돼, 버티면 바로 인연이 되는 겁니다. 손을 뒷짐을 지으시죠. 아, 지금까지 일단은 그 두 번까지 제가 버틴 사람 중에 하나죠. 제거! 하세요! 3, 2, 한 번! 한 번! 자, 자, 가려봐야 돼, 가려봐야 돼, 한 번! 자, 지금 얼마 사람이다, 팀! 버텨! 잠깐만, 혹시 미안해서 미는 척하면서 세 번 못 밀어서 되시는 건 아니죠? 아, 그렇지 모르죠, 그렇지 모르죠. 자, 그렇지 모릅니다. 마지막 한 번, 시작! 힘이 안 들어갔거든, 여태까지. 시작!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남일 때랑 속도가 틀리잖아요. 아니, 남일 때는 무슨 뭐 럭비 선수가 들더니. 자, 되게 곱게 눈을 감으셔야 돼. 눈을 감으셔야 돼. 예, 눈을 감으셔야 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마지막 신나세요! 5, 4, 3! 이렇게 해서 사상 소유의 팀 유라랜 유카페! 야, 형! 정말 아깝겠다. 들어가자. 정말 아깝겠다. 아, 진짜예요? 아, 더. 예, 예. 진짜로? 은혜야, 너 머리 좋다. 머리 좋다. 아, 자, 저희들이 집중 분석을 해드립니다. 요런의 양이 신정환을 밀 때랑 팀을 밀 때랑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보시죠. 다른 게 들어겠습니다. 꼭 나와주셨으면 하는 분이 계셨는데. 계셨는데? 안 되겠는데. 안 되게 됐다고요? 네. 어? 유는의 양이 힘이 얄미웠습니까? 네. 와 진짜 또 초라해지네. 그럼 뭐 팀이 좋았던 얘기? 어? 팀을 찍었단 얘기요? 그럼 은지호는? 볼 때? 자, 그러면 저희들이 합의를. 그쪽에서 합의한 이유를 해주시면요. 저희들이 요것도 기회를 줘야 됩니다. 예? 세운에 뭔가 기회가 있어야지, 이게. 아, 네. 자, 됐습니다. 어떻게 또 돌아보는데 공교롭게 또 팀이 또 이렇게. 와, 용기가 없으면 쟁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 용서의 눈빛으로 볼 건지 아니면 화가 난 눈빛으로 바라볼 건지 뭐 여러 가지 눈빛이 있을 겁니다. 시작.
야 그런 거예요. 야, 어? 찢힌 눈입니다. 하나, 둘, 셋. 사실 뭐 처음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네. 그 은영 씨가 그 되게 솔직하게 아, 그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그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참 아, 용기가 있고 솔직한 여자다. 그리고 어쨌든 그 아, 몸무게도 굉장히 적게 나가실 것 같고 오늘 뭐 굉장히 지금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가 되게 맞았어요, 저랑. 저는 뭐 스피드도 한번 좀은 욕심이 났고 지난주에 제이씨한테는 오로지 스피드 했는데 네네. 오늘은 스피드 외에 여러 가지 상황이 같이 떨어졌군요. 되게 퍼즐처럼 마치. 예. 아 저는 그게 좀 궁금했던 게 뭐 그럼 여태까지 계속 팀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게임을 내내 하면서도 그쪽만 쳐다봤다는 거지. 아 그거예요? 그렇죠. 제가 첫 번째 주 나왔을 때 분명히 두 분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두 분인데 한 분은 지원 씨가 맞았고요. 한 분은 팀 맞아요. 그분한테 이렇게 말을 돌리고 싶어요. 네, 두 분 중에 한 분 맞아요, 지원 씨. 짜오신 어때요? 지금 정원 씨가 정말 왜 나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눈빛 마주친 적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저는 들고 형 들어와. 네. 저는 그래서 아까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지원 씨가 더 비참한지도 몰라요. 아 저 지금 빨리 할게요. 예. 야. 야 너한테 자신감을 줄게. 진짜. 파이팅! 아 진짜. 아까 원영 씨가 이렇게 진짜 용기 내서 얘기할 때 아 그때 제가 갑자기 준비한 선물을 생겼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준비했어요. 예, 선물. 그걸 팀을 얘기하던 순간 이 원영 씨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다. 뭐예요? 뭔가 편지를 준비했는데 깨끗이 팀한테 얘기하는 순간 이 편지가 이게 거 지금 맞습니까? 아니 보시면 알 거예요. 네. 무서워. 이건 쓰레기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버리는 제 자존심입니다. 오! 와! 그게 아니군요 이게. 이게 지금 진짜 자존심. 구겨졌던 게 그게 아니었군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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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버리시려고요? 신정화 그리고 언지훈 저는 남성 다음에 어 매료됐어. 상황 되시는 분은 저건 용기야. 상황 되시는 분은 작가님이라고 이의 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근데 질문인데요. 제 앞에는 쓰레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죠? 지금 이의 제기한다. 네. 네네. 일단 자유 특강, 양혜성 씨가 자유 특강 얘기해 주세요. 어떤 일 있어요? 차키 바꿀 때 안 됐습니까? 네? 차 바꿀 때. 차 바꾸고 제가 차키인 거 어떻게 했어요? 차키 말고. 아, 차키를 바꿀 때 안 되냐고. 자, 그러면 상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다리 아프고. 아버죠. 네? 아버죠. 저도 많이 아프거든요. 자, 은준. 오빠, 다리 아파. 업어줘. 자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5, 4, 3,
2. 5. 3. 3. 2. 오른쪽으로 도시고요. 하나, 둘, 셋. 누나 쟤 나 뭐 쓰레기네. 좋아라. 괜찮아 괜찮아 열받지 마. 우르르 깎고 까불지 마. 우르르 깎고. 예예예. 손을 쓰고요. 자 3, 2, 1. 자 안주환 양규 스타파이 축하드립니다. 제 가을 되게 많이 타요. 근데 이 올가을엔 정말 그 진정한 사랑을 받고 싶어요. 출발하세요! 10, 9, 8, 7, 6, 5, 4, 3, 2. 됐습니다. 이지연 양의 현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우 스피드공들 티 좋아하세요? 아 맞다 선물 있었구나. 아니 근데 그 티를 그 주려고 하신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원래 바지를 봐서 깜짝 놀라서 나간 거예요. 재래식 자신 안주시고 역시 세 번 내려서 넘어가면 살아남습니다. 일단 차고시 앞에 서 있습니다. 일단 눈을 감아주세요. 일단 버텨. 윤정수 씨는 지금 세 번 버틸 편이에요. 다리 힘 너무 좋고 계세요. 하세요! 와, 세 번 버틸려고, 와. 아니, 야, 내가 끊어줄게. 얘는 아까부터 끊어줄 사람이 없어. 5, 4, 3, 2, 이렇게 해서 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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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머리! 야. 지윤이야? 일단 공개 발언 기회 드릴게요. 선생님 분에 다시 나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또 보고 싶은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와. 야 민영아, 절로 가 앉아. 야 여기는 뭐 거의 이제 부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부부를 확인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저 아직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출발, 가세요. 10. 9, 8, 7, 6, 5, 4, 3, 2, 1. 서로 매겨주자. 진짜. 됐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 중에서 생각 좀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 그러고 보니까 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고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예. 댄스에서 예. 많은 남자를 두고 윤희 양이 몸을 선택해서 춤을 췄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한번 보여드릴까요? 늘 항상 뭐 호동이 형이 사랑이 뭐냐 이러잖아요. 그 사랑은요 정의 같은 게 없고요. 그 가족 간의 사랑에서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잖아요. 자기 자신보다 더 아끼고 사랑해서 그게 사랑이거든요. 저는요 윤희 씨를요 제 자신보다 사랑할 수 있어요. 멋있다. 네. 자 바로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바나나를 많이 줘. 아 근데 어디 종교예요? 예. 일단 또 보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유닛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제 진실이 깨진다면 다른 사람한테 못 갈 것 같아요. 그만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보다 위대한 것이 없는데 굳이 찾아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위대한 용기를 가진 우리 뭔가 그리고 미니콜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경기의 박수 부탁. 어디? 자 무릎을 꿇어주시고요. 요리 양의 입술을 차지할 주인공은 누구일지. 5, 4, 3, 2, 결정 하세요. 야 귀찮으니까 알아서 들어와라. 아 이 지금 이 일단 몽은 과감히 포기해서 돌아갔고요. 민혁 씨는 기다리겠답니다. 네? 기다리겠답니다. 몽 씨는 아 아니 죽었잖아. 뭐 바나나를 먹겠다. 아유 아니에요. 나 진짜 나 뭐인 줄 알았어요. 민혁이. 그렇지만 10초를 드리겠습니다. 10초 뒤에는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10, 9, 8, 7, 6, 5, 4, 3, 손을 들으시고요. 2, 미시니까 선택! 하세요! 오! 폭탄 대기 싫으신 분 오세요. 10, 9, 8, 7, 6, 5, 4, 3, 2, 1. 됐습니다. 다 다시 들어가. 자 하나 둘 셋 이렇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예. 게임도 여러 개 있고 해서 게임을 좀 열심히 하고 싶은 파트너가 됐으면 해서 왔고요. 그렇습니다. 자 저랑 인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비는 실수로 다른 꽃밭에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뭐야? 응? 사랑은 나비니까. 예. 아 소환이 좋은데요, 오소환? 임정수 씨. 네? 파트너 뒤에 있어요. 내가 떨어지면 나 좀 끌어줘. 거기서 고만 기다리고. 조미 키스 아직 안 하면 들어가면 딱 네 명이 왕복 타야 됩니다. 5, 4, 3, 2, 1.